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윤입니다. 다들 기말고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노고가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들 저녁 시간일 건데 저녁은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지금 영상 편집한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볼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제중원의 역사를 좀 여러분과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기말고사 문제도 출제를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의학사라고 하죠. 이 의학사를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강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중원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요. 지금 보면 제중원은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시기부터 이제 이 제중원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갑신정변 때문에 이 제중원이 탄생한 건 아닙니다. 이 갑신정변에 이때 당시에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그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그 자객에 의해서 이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그 민영익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알렌 선교사가 이 민영익을 치료했다고 알고 있는데, 알렌 선교사를 치료한 거는 이제 그 민영익을 치료한 건 알렌 선교사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알렌 선교사를 이제 호출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모르는데, 이 호출한 사람이 그 이모군란 때그 고문 담당으로 왔던 그 멜덴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멜덴도르프. 그래서 이 멜덴도르프라는 사람이 그 민영익이 부상 입었다고 하니까 이때 미국 공사에 있던 알렌이라는 선교사한테 호출을 해가지고 이 민영익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 오늘 얘기하면 이제 그 흉부외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수술을 해가지고 이 민영익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명성황후하고 이제 왕실 사람들은 이 근대 의학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성황후는 알렌 선교사를 만나서 이 근대 의학에 대한 관심과 이 근대 의학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좀 사용하고자 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 알렌 선교사한테 지원을 해서 이 제중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원래 이름은 광해원이에요. 광해원. 광해원이었다가 이제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정부의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때 왕실에서 쓰는 내탕금이 들어갔으니까 당시에 명성황후 쪽에서 얼마나 이그 근대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렌 선교사가 당시에 이 근대 제중원을 만들자고 했지만 이 제중원을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로 운영에 잘 참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알렌 선교사가 잠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미국 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이 알렌 선교사의 직책 자체가 선교사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미국 공사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중원에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제중원에 크게 신경 쓴 사람은 여기 나와 있지만 헤론이라는 사람이 크게 신경을 썼고, 어찌됐든 제중원이 탄생하고 나서 이 제중원 탄생 과정에서 이제 부인부라는 게 세워집니다. 부인부. 이 부인부라는 게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산부인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자 의사 앨러스라는 사람이 이 제중원의 부인부를 신설해서 여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인이라는 건제 생각인데 이제 궁중에 있는 여자들을 주로 치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앨러스라는 사람이 궁중 치료 중에 특히 어디 부분을 담당했냐면은 이제 명성황후 쪽에 접근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앨러스라는 사람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그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스턴 대학의 의학이 3년제인데 2년제를 수료하고 왔으니까 이분은 정식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 산부인과 그러니까 오늘 부인부를 담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미국이 명성황후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파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 학당이라는 이 학교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제중원 학당은 제중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제중원에 근대 의학을 하고 그 외국인들을 초빙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을 근대 의학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근대 의학의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 사람이었던 외국인 선생님들을 초빙해요. 그 중에 한 명이 알렌, 언더우드, 헤론이라는 사람들을 이제 초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헤론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제중원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이 제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비를 턴다든가 그다음에 뭐 본인이 사채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제중원을 운영한다든가 막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중원에서 이렇게 학당을 설치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근대 학교, 그러니까 근대 의학 학교가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 학교 건물이 따로 있지 않고 제중원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중원은 이제 을지로 입구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을지로 입구가 어디냐면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 서울의 지도입니다. 근데 이게 서울의 지도인데 이게 좀 틀렸어요.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여기 덕수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볼게요. 이게 제중원이 어디 있었냐 일단 보면 여기 북촌에 있었어요. 북촌. 북촌에 홍영식이의 집에 있었어요. 왜 홍영식 집이냐면은 갑신정변 때 홍영식이 이제 죽고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살해가 되면서 이 홍영식 집안의 집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고종이 근대 의학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종이 가까이 있는 창덕궁 근처에다가 이 병원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양반 사대부 집안으로서 엄청 큰 집이었고 왕이 사는 창덕궁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 북촌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덕궁 옆에 있던 제중원은 제중원 학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중원 안에 제중원 학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중원이 북촌에서 운영이 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 남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남촌에 있는 을지로 요 일대로. 그래서 을지로 요 일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요 을지로 일대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이 남대문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도 나중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다시 PPT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중원 학당이 설치되고 을지로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제중원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바로 이 에비슨입니다. 에비슨. 이 에비슨이라는 분이 이제 헤론이 죽고 이 에비슨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제중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이분이 1894년에 그 동학농민 운동이 있으면서 왕실에 엄청난 재정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아니고 조선시대에는 세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특히 세금을 담당했던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하삼도라고 하는데 하삼도.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여기서 경상도란 건 경상북도 남도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이런 식의 이 지역에서 조선에서 많은 세곡이 나는데 특히 이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조선의 엄청난 세금을 담당하던 지역인 이 전라도가
동학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 조선 정부 재정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부분이었고, 특히 이 전라도에 뭐가 있냐면은 그 조선 왕실의 심장이라는 전주에 가면은 경기전이라고 있어요. 경기전. 경기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태조 이성계의 어전이 있는 곳이에요. 어전. 그래서 이러한 곳들이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해야 되지, 막 근대 의학에 신경 쓰고 할 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비슨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화가 났던 거죠. 자기는 막 이게 엄청나게 제중원을 이제 잘 운영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인수에 나섭니다. 그러면 에비슨은 왜 인수에 나섰을까? 그럼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서양 의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전도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 그러니까 선교 활동을 못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실제로 선교사로 와서 선교사의 가장 큰 임무는 이제 신앙을 전파하는 건데, 이 신앙을 전파하는 것을 차단하고 조선 정부에서.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자기들한테 급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 제가 북한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북한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링게만 맞추면 애들이 살릴 수 있는데 그 링게에 맞출 돈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는다.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좌절을 겪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에비슨 역시 자기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을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좌절하게 되는 거죠. 고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에비슨이 이제 그 이제 본인이 직접 인수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에비슨이 속한 북장로 선교부, 이거 북장로 선교부라는 건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에 보면은 침례하고 장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장로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중원은 인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도 이 병원을 계속 놀릴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에비슨에게 이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이 에비슨이 이제 제중원을 인수받고 그대로 명칭을 제중원이라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사용하냐면은 자기가 만약 병원의 이름을 바꿔버리면 사람들이 서양이라고 하는 그 거부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제중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국가의 조선이라는 국가의 최고의 국립병원이라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선교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제중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제중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걸 거치면서 동학농민운동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이 조선 정부는 이제 위생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위생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생국이 오늘로 얘기하면 보건복지부예요. 보건복지부.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 소속의 이제 위생국이 이때 당시에 병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제중원을 위생국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지금에 있는 병원들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제 넣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중원을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아마 이걸 제 생각대로 얘기하면 아마 에비스는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에비스는 위생국에 이제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아마 조선 정부가 다시 뭐할수 있다? 이 학교를 달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재중원을 달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에비스는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재중원 학당을 만들게 됩니다. 제중원 학당을 의학교로 개편하게 됩니다. 제중의학교로. 제중학당을 제중의학교로 개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에서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존의 제중원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제중원을 돌려받으려고 해요. 제중원을. 왜냐하면 요때쯤 가면 이제 조선이 거의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중원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제 에비슨이 엄청난 그 임대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던 제중원이 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비슨이 인수했지만 이름은 그대로 제중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제중원으로 쓰다가
이 조선 정부가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에비슨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선 정부가 너 제중원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콜. 이제 에비슨이 비싼 금액으로 이걸 넘긴 거죠.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가냐면은 옆에 있는 이 숭례문이라는 지역 남대문 밖으로 남대문 요 일대로 이 병원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옮기면서 그 클리블랜드에 있는 그 세브란스라는 사람한테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제중원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분점을 만들고 정부에서는 이제 학교를 만들고 이 학교에서 키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광재원, 종두 사업으로 이제 각각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광재원과 의학교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제중원은 이제 세브란스의 지원을 받아서 세브란스 병원이 됩니다. 그리고 광재원과 의학교, 그다음에 지석영 선생님의 종두 사업, 요 그다음에 저 미국에서 온 대한 적십자 이러한 사업들이 다 이완용에 의해서 대한의원으로 이제 다 통일이 됩니다. 이게 1907년이에요. 이 대한의원이 오늘날 서울대학병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세브란스 병원이 오늘날 연세대학병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잠깐 요것 좀 볼까요?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 한번 볼게요. 자,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 제중원은 독도인가? 서울대 연세대 논쟁 가결. 이게 2015년에 나온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중원 설립을 두고 김상태 교수님과 정종훈 교수님이 이 세브란스 병원은 서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연세대학교에서는 세브란스 병원이 제중원을 계승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서울대학병원은 광재원이 제중원을 계승했다라고 지금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계승했냐라고 서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열심히 논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제 듣고 싶어서 제가 시험에 낼 예정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책을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 이름이 근대 의료의 풍경이라고 푸른 역사에서 나온 책인데 황상익 교수님, 서울대학교 의학사 전공하신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광재원이 제중원을 계승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지금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 그럼 너는 광재원을 제중원으로 생각하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연세대학교 책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조선에 이 제중원은 왕립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주장.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서울대의 주장은 제중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명성황후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가 왕립병원이기 때문에 제중원은 왕립병원이다. 그리고 이 제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병원이다. 최초의 국립병원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 여기에서 시작한 광재원이 제중원의 시작, 여기 광재원이 제중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연세대학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연세대학에서는 조선 정부가 이 운영, 제중원에 대한 운영권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 선교부에게 넘겼기 때문에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제중원은 중간에 너희는 끊기지 않았냐? 에비슨에 의해서 끊기지 않았냐? 밑에 있는 거는 이 에비슨이 그 기존에 있던 제중원을 계승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있고, 실제로 그 연세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게재한 그 제중원을 계승했다는 거를 바꿔서 광재원부터 계승을 했다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게 뭐가 맞을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저도 제 생각은 말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해서 오늘 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른 컨텐츠로 좀 찾아뵙도록 하고요. 혹시 틀린 게 있으면 댓글을 달거나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